안녕하십니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 ICT 융합연구단 책임연구원 김종훈입니다. 우리 연구실에서는 건물 에너지를 비롯한 실내 공기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말부터 발생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 최근 2, 3년간 우리의 삶은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면서 실내 공기를 통한 감염 사례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실내 환기 및 공기청정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를 통한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하여 미국 냉동공조학회에서는 주기적인 환기를 실시하거나 기계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깨끗한 외부의 공기를 실내 공기와 교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의 환기 장치 또는 공기청정기를 이용할 경우 주로 필터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박테리아 등을 포집하고 UVC나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사멸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기 중에 UVC를 조사하여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건축 자재와 가구 표면에 붙어있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내 환기를 목적으로 열외수 환기 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신선한 외기를 도입하여 실내로 공급하고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밖으로 배출해주는 장치로서 장치 내부에는 실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배출되는 실내 공기 온도와 열교환시켜 예냉 또는 예열함으로써 공조에 투입되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기를 도입할 때에는 외기에 포함된 미세먼지와 입자 형태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프리필터, 헤파필터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공기청정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실내에 오염된 공기에 포함된 입자 형태의 오염 물질을 제거한 후 실내로 재순환시키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역시 세균, 미세먼지와 같은 입자이기 때문에 헤파필터는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 운영을 할 때에 공기 정화를 위해 헤파필터를 갖춘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라고 권고한 바 있고 미국 냉동공조학회에서는 의료시설이 아닌 곳에서 감염성이 높은 에어로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환기와 같이 외부 공기 도입량을 늘리고 헤파필터 등을 갖춘 이동식 공기청정기를 함께 가동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기 중에 입자 형태의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데에는 헤파필터가 적용된 환기장치나 공기청정장치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필터를 이용할 경우 미세먼지를 비롯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이 필터에 포집되고 공기 중 습기, 공기 온도 차이 등으로 필터에 결로 현상이 생기면 필터에서 2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필터에서는 세균, 곰팡이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증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필터에 포집된 세균,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해보자면 감염성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인체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바이러스 막에 있는 헤마글루틴인 단백질이 포유 동물의 세포에 시알릭 액시드에 부착된 후 세포 내 섭취에 의하여 세포 내로 감염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단백질들이 포유 동물의 세포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하면 감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바이러스 주변에서 열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키거나 기능을 상실하도록 하면 또는 바이러스를 열로 터뜨리거나 하면 바이러스가 사멸되거나 감염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진은 필터에 포집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빛을 이용한 광열 효과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최근 UVC, 자외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UVC 또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필터에 포집된 세균 및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에 UVC를 직접 조사할 경우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UVC는 짧은 파장의 빛으로 나노 마이크로 섬유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필터의 안쪽 내부까지 빛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UVC를 오랫동안 조사하면 필터 또는 장치의 플라스틱 부분 등이 부식이 되어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VC는 주로 공기청정기 등에서 바닥의 빛을 조사하거나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곳에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진은 인체에 무해하고 필터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필터에 포집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광열 헤파 필터를 개발하였고 광열 효과를 이용한 바이러스 피 활성화가 기본 원리입니다. 광열 효과란 빛을 흡수하여 열 에너지로 변환되는 현상으로 물질의 빛을 조사할 경우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광열 물질의 자유전자들이 진동을 일으키고 이에 따라 열이 발생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광열 헤파 필터에 공기 중 부유하고 있는 세균 및 바이러스가 포집되고 인체에 무해한 가시광선을 조사하여 광열 효과로 인한 열을 발생시킨 후 이 열에 의하여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광열 헤파 필터는 면 발광 광학 시스템 설계를 통해 빛을 고르게 조사할 수 있으며 빛을 조사한 곳과 조사하지 않은 곳의 온도 변화를 보면 빛을 조사한 광열 헤파 필터 부분은 약 60도까지 빠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광열 헤파 필터와 면 발광 광학 시스템 설계로 균일한 빛이 필터 전면에 고르게 분사되고 코팅된 광열 물질이 반응하여 열이 발생한 후 발생한 열들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는 온도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본 연구진이 개발한 광열 헤파 필터와 면 발광 광학 시스템은 생물학적 유해 물질, 즉 바이오 에어로졸의 특성에 따라 온도 조절을 통해 맞춤형으로 사멸 가능하고 10초 이내 쉽게 온도 상승이 가능합니다. 또한 광열 헤파 필터에 자주 생기는 결로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연구진이 개발한 광열 헤파 필터를 통해 실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사멸 실험을 한 결과 10분 정도의 광열 효과에 의하여 바이러스가 99.9% 사멸하는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필터에 있는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광열 효과를 주지 않을 경우 약 1시간 후에도 90% 이상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광열 효과에 의한 바이러스 비활성화 과정을 투과 전자 현미경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바이러스의 모습에서 광열 효과에 의하여 막 단백질의 변형으로 시작하여 결국 바이러스들이 터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 개발의 핵심인 광열 헤파 필터는 스프레이 공정, 멜트 브로우 및 전기 방사 방법 등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첫째로 기존 필터에 광열 물질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필터 제작 공정을 변형할 필요가 없어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로 필터 재료를 제작할 때 지금 보시는 장치를 이용한 전기 방사 방법으로 필터 재료에 광열 물질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필터 재료를 제작할 때 광열 물질을 포함하여 제작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형태의 필터를 제작하는 데 용이합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광열 헤파 필터의 빛을 균일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면 발광 광학 시스템 설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면 발광 광학 시스템은 광열 헤파 필터 표면의 95% 이상의 균일도로 빛을 조사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광열 헤파 필터와 면 발광 광학 시스템을 적용한 열 회수 장치의 일부분을 시제품 형식으로 제작하여 성능 평가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올해 말 제품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류 건강과 세계 경제 침체 등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기술은 기존의 기술인 UV, 플라즈마, 광촉매 필터 등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고 향후 발생할 감염병도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희망합니다.